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시간 가져가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 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하고 아마 지난주에 금요일 날 장 마감한 거, 특히 뉴욕시장 마감한 거 보고 좀 걱정하실 분들 많으셨을 텐데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3% 넘게 하락했죠.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유동원 본부장한테 오늘 좀 여쭤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전망, 그다음에 또 전체적인 시장 상황도 좀 한번 여쭤보면서 특히 이제 서학개미분들 궁금해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부분들 오늘 좀 해소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얼굴 편하신 거 보니까 별로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 네. 어땠어요? 이거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목요일 날 3% 넘게 또 금요일도 3% 넘게 떨어진 것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이틀 가지고 물론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긴 한데 어쨌든 네. 3%면 그 큰 회사가 시가총 1위였던 회사가 3%면은 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어서 일단 네.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부터 좀 해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앵커님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지난 두 달 동안에 얼마나 오르신 겁나 많이 올랐죠. 네, 그죠. 네. 네. 84% 올랐어요. 84% 두 달 동안. 네. 그럼 좀 빠져줘야죠. 그래서 좀 많이 올랐죠. 네,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그 이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보통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고 좀 조정이 오고 네. 이런 구간을 작년 여름부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보시면은 주가가 급격하게 이익 증가가 나타나면서 500달러를 터치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거의 한 22% 하락을 했었습니다. 400달러 깨지는 현상까지 나왔고요. 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가을쯤부터 또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400달러 근처부터 시작해서 970달러까지 갔으니까 한 번에 또 가고 예, 또 갔죠. 예, 그리고 나서 또 조정이 왔어요. 예, 970달러부터 얼마까지 빠졌었냐면 750달러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또 22% 빠졌어요. 22%. 예. 대략 20% 예, 정도. 예, 그리고 그 바닥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른 거를 보시면은 84%나 상승을 했죠. 예, 그리고 84%라고 얘기를 하지만 퍼센트지로 얘기를 하지만 이제 달러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거의 750달러부터 1,400달러죠. 10분의 1 했으니까 이제 140달러인 거고. 예. 그러니 거의 예, 뭐 650달러나 증가를 한 거죠. 예, 그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와야죠.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조정은 예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지난 금요일이 뭐였냐면은 이 옵션 선물 만기일이었습니다. 아, 세마녀의 날. 예, 예. 세마녀의 날이었고. 자그마치 이 만기된 규모를 보시면은 5.1조 달러입니다. 예, 어마무지한 금액이 지금 동시 만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타났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펀디멘탈적인 이유보다는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네. 기술적인 어떤 조정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도 뭐 일정 부분 물량을 워낙 뭐 주가가 많이 튀니까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중이 너무너무 높아지니까 뭐 어떤 분들은 한 처음 시작을 한 10% 들고 있었는데 그게 벌써 30% 됐다. 뭐. 그러니까 금액이 그만큼 네. 올라가니까 주가가 그렇게, 네. 전체 비중에서 찾아낸 그게 커지는 거죠.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저희도 거의 30%까지 실었었으니까 뭐 가장 공격적인 거는 이제 뭐 계속 올라가니까 좀 출임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경험했던 거지 뭐 특별히 어떤 펀드멘탈적인 리스크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작년 여름 이후부터라고 본다고 그러면 좁혀서 그 전까지는 뭐 둘째치고 대략 이번에도 약간 주가 숨고르기 뭐 조정 이게 한 20% 정도? 요 정도? 그건 모르죠. 그거는 모르는 네. 거고. 얼마나 빠질지는 그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러면 어쨌든 기간 조정이나 그 조정이 좀 기술적인 조정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 결국은 펀더멘털의 변화는 없고 결국 뭐 세마녀의 날이라는 어떤 그런 이벤트도 있었고 그동안에 네. 좀 거의 그 한 두 배 가까이 84%에 거의 두 배 가까이 한 번에 올랐던 거에 따른 일종의 조금 쉬어가는 정도다. 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다. 그러면 네. 어쨌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다시 또 뛰어갈 사실. 거다. 네. 그럼 그게 일종의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2분기 실적 발표 뭐 이런 것들이 될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실적 발표가 좀 더 또 주가를 올려주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는데 뭐 그 전에 어떤 요소를 좀 찾아본다면 네.
뭐 마이크론 실적이 오는 24일인가요? 뭐, 수요일입니다. 예, 수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 오전에 그렇죠. 알게 되겠죠. 그때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지금 얼마나 이 엔비디아 칩이 잘 팔리고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요소가 있고요. 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제 매크로 요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번 주 금요일 날 가격 지수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 뭐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은 올라가게 돼 있죠. 특히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물가 상승률을 낮춰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이 실질적으로 뭐 전처럼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이어질까 그렇게까지도 안 봐지고요. 뭐 아무튼 좀 지켜보시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조정이 있을 때가 참 좋은 거지. 그걸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나눠서 본다면 그렇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리를 하면 엔비디아는 일단 일시적인 쉬엄 가는 거다. 펀더멘탈은 전 이상이 없다. 그 사이에 매크로 지표들 같은 게 특별하게 뭐 경기 위축이라든가 뭔가 이런 증만 정도과 수준까지만 아니면 엔비디아는 순항할 거다. 이게 이제 본부장님의 전망인데 그러면 이제 갖고 있는 사람과 아직은 없어서 벼락거지 같은 느낌이 들고 있는 분들 이렇게 나눠져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홀드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비중을 좀 줄여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들고 있냐 있죠. 우리가 뭐 주식의 정석이라는 게 뭐 한 종목에 다 투자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뭐 한 종목에 많이 투자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보통 진짜 많이 레커멘데이션 하면 30%인 거거든요. 정말 정말. 그래도 20% 넘어가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한 종목에. 한 종목에. 그래서 엔비디아 종목이 너무 높으시다면 어느 정도 좀 트림 하시는 것도 좀 이제 줄여서 다른 종목을 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렇지만 그 이 종목이 추세가 끝났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AI 사이클이라든지 IT에 대한 어떤 시각 자체가 변해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 나오는 거 보시면은 여전히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핫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그 자금 플로우를 한번 보시면은 지난 한 주만에 주식시장에 자금 들어온 규모가 187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원화로 따지면 25조가 넘는 거죠. 엄청난 자금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IT 업종에 대해서 테크 쪽에 자금 들어온 규모를 보시면은 정말 뭐 거의 그거의 절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차트 보시면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 쳐놨는데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뭐 90억 달러 정도 들어왔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13조. 절반이네요, 정말.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기술주 펀드에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이 전체적인 IT 스토리, 우리가 AI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어떤 혁신이고 어떤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여줬던 두 개 차트, 그러니까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고 또 그중에서도 테크 쪽으로 얼마의 자금이 들어오냐 이 두 개로 봤을 때는 지금 돈이 시장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고 있고 그 들어오는 돈의 규모, 자금의 규모도 뭐 크게 줄어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꽤 크다. 네. 그리고 그게 IT로 들어온다. IT로 주로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일단 계속해서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의 절반 정도가 테크 쪽. 테크는 또 역시 이제 엔비디아 중심이 되겠죠. 그렇게 들어온다라는 걸 봤을 때는 당장 크게 추가 뭐 급락을 하거나 이런 우려는 적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군요. 그 아까 그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이제 가진 사람들. 그렇다면 이런 추세를 봤을 때 가진 사람들은 뭐 일부 익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금 줄일 수는, 비중을 줄일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비중은 계속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들어가는 거에 대한 가격 부담을 좀 가질 텐데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 계속 사 모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뭐, 새로 들어가는 것 괜찮다.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하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최대 전체 포트폴리오 한 20% 가까이 뭐 최대라고 생각하고요. 보통은 한 10% 정도 들고 가는 건 적절한 수준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 지금 사도 된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전망에서 근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관련돼서 뭐 지금까지 이제 본부장님 말씀 긍정적이다. 펀더멘탈이 별 변화 없다. 이를 조정 기간에 좀 매수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비중 줄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고. 네. 조금 이제 엔비디아 관련돼서 조금 반박하는 네. 좀 이제 리스크 관련된 얘기를 좀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첫 네. 번째는 엔비디아의 워낙 쏠림이 심하니까요. 사실 이게 새삼스러운 질문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닷컴 버블 때 시스코 사례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해서 시스코 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도 또 일각에서는 하고 있고요. 네. 본부장님은 다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다 뭐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예, 어쨌든 우선 전체적으로 지금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엔비디아 독주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쪽에 대한 시장 점유율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80%가 훨씬 넘고 90%대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나머지 뭐 AMD라든지 인텔 같은 인텔. 경우에 예. 지금 제대로 뭐 자리매김도 못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연합이 생긴다. 그래서 뭐 연합을 구축을 해서 엔비디아를 대항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는 있긴 합니다만 네. 지금 나와 있는 이 CUDA 시스템 아래에서의 어떤 이 성장 속도 그리고 이 시장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방법. 그러니까 뭐 상당히 놀라운 건데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언제 그러면 이게 줄어들게 되냐면 네. 결국 이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는 속도가 굉장히 둔화돼야 돼요. AI 쪽 시장이.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AI GPU 쪽에 네. 지금 전체의 서버 중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이게 뭐 올해 연말 돼봤자 한 16%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말로 많이 성장을 해서 50%대까지 간다. 네. 그럼 그때부터는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보다 다른 종목들의 어떤 성장 속도가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은 네. 결국은 GPU는 뭐 엔비디아 뭐 여기서 뭐 사실은 크게 벗어날 수가 네. 없다. 그런 지금 거네요. 현재 시점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반독점 문제 이슈가 나오려고 하면 네. 이 시장이 완전히 머추어 됐었을 때 성장할 때는 때. 내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성숙한 게 됐었을 때 80% 들고 90% 들고 있으면 이거 이제 이제 철퇴를 맞게 예, 되는 거지만 예, 예. 지금 이건 이제 계속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시스코 시스템즈와 비교를 한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그때는 이제 이런 거죠. 과거에는 그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깔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스코 시스템즈가 계속 이제 뭐 거의 경쟁 없다시피 하면서. 다 깔았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는 일단 모양새는 비슷하네요. 모양새는 비슷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기존의 서버가 있는데 그걸 서버를 까는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들과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훨씬 뛰어나다. 엔비디아가. 예, 그래서 그리고 잘 구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쉽게 이렇게 흔들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는 과거에 시스코를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완전히 그 GPU로 넘어가는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AI 사이클 아래에서 엔비디아의 독주는 어느 정도 앞으로 몇 년간은 이어진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시장이 완전히 성숙해지면 예. 그때부터 이제 또 다른 걸 찾아보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엔비디아가 소위 말하는 AI 생태계를 구축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CUDA라는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거가 결국 시스코와 당시와 결정적으로 다른 거군요. 시스코는 그 당시에 자기가 그런 어떤 인터넷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생태계를 구축했던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때는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시스코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인터넷 상태에서 이 회사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완전 독점한 거죠. 그런 거가 지금 엔비디아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닷컴 버블 때 시스코와 좀 똑같은 행보를 할 것이다라는 우려는 나는 나는 그렇게 보진 않는다. 이제 이 말씀을 좀 해 주셨고. 뭐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간단히 또 설명을 예. 해 드리자면 네. 지금 사이클이 또 말씀을 드리지만 시스코 시스템즈가 계속적으로 이어진 게 5년이에요. 그 닷컴 버블 당시에. 예. 95년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에 엄청난 인프라를 깔면서
0%까지는 아니었지만 인터넷 인프라가 그때 처음에 시스코가 막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한 10% 언저리였었거든요. 네. 그것이 그 5년 지나고 나서 50%까지 갔는데 그걸 다 시스코가 한 거죠. 그래서 완전 독점이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봤었을 때 뭐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얘기로 조금 시야를 좀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틀 3% 하락한 걸 가지고 사람들의 염려가 컸던 거는 이게 결국은 계속해서 나왔던 월가 그러니까 이 미국 시장의 계속된 강세 이거에 이제 결국 조정의 일종의 단초가 아니냐 시그널이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네.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 사인은 저희는 아직 감지가 되지 않고 있고요. 뭐 제가 과거의 어떤 금융 위기라든지 어떤 큰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기 전에는 짚어드린 적이 두 번이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숫자들을 놓고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저희가 2006년, 7년, 8년 이때 어떤 큰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이유를 보자면 그때 가계부채 관련해서요. 가계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정말 저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트 보시면은 지금 과거 닷컴 버블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2007년, 8년도를 보시면은 예. 이게 이제 debt service라고 해서 이제 부채를 상환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예. 이제 소득 대비해서 몇 프로냐.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써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라기보다는 예. 그게 진짜 고점 갔어서 13%를 뚫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이는 돈에 13%를 매번 이자나 부채를 감냈어야 되는 케이스까지 올라간 거죠. 너무나 과한 거거든요. 그 13%가 굉장히 높은 수치였다는 거죠. 상당히 높은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터지는 경우가 나왔고요. 지금 현재는 10%가 안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차트에 보시면 밑에 쭉 떨어져 있죠. 그래서 9%에서 10%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는 저희는 어떤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네. 또 예대율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70.5% 수준밖에 안 돼요. 과거에 이제 터졌었을 때가 100% 수준이었거든요. 예금 대비해서 대출을 얼마나 많이 해줬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겨우 75 해줬다, 70 해줬다.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위기하고는 이제 거리가 상당히 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예.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리드를 하느냐. 그리고 S&P 500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얼마나 과열 현상이 나오고 있느냐라는 거는 모든 종목이 다 오르면 그게 끝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엔비디아가 주도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엔비디아나 대표적인 AI 관련주들이 지금 리드를 하고 있다. 이거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머지 기업들이 다 따라 올라오고 예, 그럴 때는 이제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차트가 무슨 걸 얘기해 주냐면 그 2000년도에 꼭지가 저게 이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갈 때고 지금은 닷컴 버블 때 얘기해서 예, 예, 예. 예. 지금은 어딘지 보이시죠? 한참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으로만 조금 더 포커싱해서 앞서 마이크로테크놀로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마이크로테크놀로지가 이제 HBM을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이제 이미 네. 확인이 된 내용이라 네. 삼성은 아직은 안 됐고 이렇게 되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밥그릇이 줄어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서요. 물론 HBM 시장에서 커진다라는 건 있긴 한데 네. 이거를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뭔가 리스크가 생긴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까? 네,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를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가 성장을 하는 한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SK하이닉스가 그 공급량의 70%를 감당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HBM은? 네,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성장이 높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도 있는데 못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수율만 되고 예, 열만 잡아내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삼성도 언제든지 들어갈 네, 수 있는 들어갈 거다? 수 있는데,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걸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SK 하이닉스의 마이너스적인 효과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지금 커지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장 점유율이 10%도 안 되던 것을 더 높일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는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의 주가가
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예. 이제 뭐 경쟁을 하면서 계속 예. 주가 오를 거다. 다만 어느 게 더 많이 오르고 어느 게 덜 오르고 하는 거죠. 여태까지는 확연하게 이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만 주가가 올랐죠. 삼성전자는 여기 아직 납품을 못하고 있으니 엔비디아에. 예, 그래서 물론 시장 점유율 HBM 쪽은 가지고 있으나 어쨌든 엔비디아 향이 예.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어떻게 보냐면 큰 그림은 이 시장은 정말 성장을 많이 할 거다. 예, 이제 겨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왔다. 뭐 아직 한참 더 가야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90%나 더 성장할 건데 이걸 누가 나눠 가지는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죠? 어차피 시장 커지니까. 예, 시장 커지니까.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SK하이닉스가 가장 수혜가 많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주가의 조정이 온다면 똑같이 엔비디아처럼 보셔야 된다. 주가 조정이 굉장히 좋은 기회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이나 마이크론에 있어서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언제 더 많이 사야 될지, 비중을 언제 늘릴지 하는 거를 이제 계속 측정을 하셔야죠. 네, 지금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뭐 예,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이나 이런 이 HBM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또 메모리 시장도 같이 커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가장 또 큰 수혜를 받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개 종목을 같이 보시는 게 맞다. 예. 다만 이제 어떻게 비중을 가져가시냐는 차이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최근 5월, 6월 계속해서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사더라고요. 지난주도 제일 많이 샀던 종목이 삼성전자고 그러면 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삼성전자에 반영이 된 거로 되고 있는 거죠. 본다. 네. 그렇죠. 저희가 어떤 뭐 밸류에이션을 구해보면은 저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제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거의 비슷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태까지는 이제 SK하이닉스만 오른 게 맞았고요. 그렇죠. 예, 이제부터는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이 올라가는 게 맞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론 많이 올랐고 그렇지만 아직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적절한 가치를 구하는 거고 그 밸류에이션을 보고 또 앞으로 성장 속도를 계산했었을 때 이제는 세 개의 종목이 뭐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에는 조금 이제 벌써 이미 반영이 됐다 주가에. 세 개 종목이 다 업종이 좋다면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을 사는 방법도 있고 요들 종목들,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들어있는 ETF 같은 상품을 하는 것도 괜찮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